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구글에 제 아버지와 어머니 성함이 잘못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와 어머니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아마 구글이 자동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공타의 용으로 이렇게 아마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공병호가 화교다 혹은 조선족이다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저는 1960년도에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26일에 방영된 이탈리아 몰라 반면 교사가 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구독자분 가운데 한 분이 남긴 인상적인 댓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HK 김님입니다. 모든 일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회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회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을 없애면 비정규직도 없어집니다. 전에는 구분이 없었으나 노동의 유연성이 없어지자 비정규직이란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해외 인력도 동일 임금을 주는 세계 유례 없는 봉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여를 주는 사람의 의견은 무시한 정책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과 나라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진로에 따라서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앞에 총선이라는 선거라는 큰 선택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추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그리고 또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추론하거나, 미래를 전망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거나 또 강요해온 일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는 3대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공수처 신설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한 경찰 권력의 강화 등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상황은 평화의 시기가 아니고 일종의 전시 상황, 전쟁 상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문을 항상 갖게 됩니다. 아마도 총선에서 확은 할수 없지만 여건이 큰 승리를 거둔다면 막 헌법 개정 작업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헌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참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면 막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자주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헌법에 대해서 좀 존경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실정 법안과 마찬가지로 헌법도 언제든지 원하면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총선에서 여건이 작은 승리를 거둔다면 상대 법안을 지난 연말과 올해 연초에 통과시킨 것처럼 1 플러스 4 회비체 등과 같은 좌파 연합 정권, 좌파 연립 정권을 구성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상대 법안의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정치적 이득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건이 무리하게 통과시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일반 국민들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지난 연말과 지난 연초에 이루어졌던 3대 법안 통과와 관련된 여건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겠지만 이 땅의 대다수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서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전쟁 상태로 받아들입니까? 또 그리고 그런 상태에 합당한 판단과 행동과 그리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3월 23일 날 현재 시국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한 논객은 이런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장입니다. 비상식적 정권을 혼내주자는 투표혁명의 기운이 넘치면 야당이 승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은 여당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선거 쟁점들이 코로나의 잿빛 분위기에 무더기로 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뭉텅이 돈이 풀리고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대거 실종되면서 대정부 감사 발언이 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상황이 3월 말까지 이어지면
야당이 반전 드라마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르게 믿고 싶은 것 같기도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논객의 주장처럼 뭐뭐뭐뭐 할것 같다라고 이런 결과에 대한 단정이라보다도 전망이나 추측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손에 쥐든 어떻게 한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 다수가 그런 선택을 내린다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이라면 운명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